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기 쓰기 존재하기의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지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환기를 해드리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강의는 조금 특별한 강의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글쓰기의 와중에 어떤 문제와 부딪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기획을 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글 쓰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첫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서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건 단지 음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개념과 함께 제가 대타자의 침묵이라는 개념도 세계의 침묵이라는 개념이죠. 같은 의미로서 대타자 혹은 세계의 침묵과 같은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쓸때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상태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전의 언어가 수다를 떨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작가의 심리 속에 그와 같은 대타자의 침묵이 공백이 일종의 공백인 그것이 증상처럼 찾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설명들이 전혀 어떤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변적인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작가에게 그와 같은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설명도 함께 드렸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침묵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작가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침묵이 하나의 문장이 가져오는 침묵이다. 어떤 증상적인 문장이 가져오는 침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이 우리에게 침묵을 가져오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문장이 침묵을 가져오는가? 하나의 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로써 어떤 의미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문장이 침묵을 가져온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건 조금 그야말로 사변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개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랄까요? 좀더 신나게 하나의 의미를 전개시켜 새로운 의미를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어주는 경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하나의 문장은 그 침묵을 가져오는 문장은 조금 더 증상적이어야 한다.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상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문장이 우리에게 침묵을 가져온다. 이전의 세계를 공백으로 혹은 이전의 세계를 침묵 속으로 몰아넣는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자, 그게 증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를 건드린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존재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이전 세계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문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실망 끝에 이전 세계를 침묵으로 닫아버리는 문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즐거움의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글을 쓰게 만든다면 일종의 침묵을 가져오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도록 요구한다면 자, 그런 문장은 쾌활한 쾌락의 문장은 아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전 세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면 혹은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쓰자면 이전 세계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지 않는 문장이라면 침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류의 실망한 사람들에게 혹은 때로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어떤 문장이 새로움의 시작을 욕망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정동 속에서 찾아온 문장이 침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부연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침묵을 가져온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한 작가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실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 속에 있었고 그 실망 속에서 계속해서 텅빈 공백이 출몰할 테지만 하지만 그텅빈 공백이 미래로 이 주체를 이 작가를 개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문자가 그 작가에게 찾아와서 그 실망 속에서도 다시 무언가를 발음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상과 같은 기능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는 위해서 하나의 문자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문자는 어떤 의미에선 실망과 함께 이전의 세계가 쓰던 문법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은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죠. 은유란 무엇인가? 참 은유라는 것은 문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인데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에서 은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가 우리 세계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크 락강과 20세기 인문학 전반이 언어의 막강한 영향력과 언어의 구조의 권력에 대해서 주목했고 결국 우리 존재가 어떻게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내놓았던 그와 같은 세기가 20세기였다면 21세기쯤에 와서 그와 같은 인문학의 성과들을 뛰어넘을 만한 다른 종류의 설명이 아직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언어가 세계 그 자체이고 언어란 은유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언어란 실제를 대체하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니까 언어는 은유인 것이죠. 어떤 종류의 재현인 것이죠. 언어가 아닌 어떤 것을 언어로서 재현해서 이 세계를 구축해낸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실제로서의 존재도 육체도 결국 언어는 아니지만 모든 육체의 부분 부분과 육체의 권리와 육체의 어떤 욕망과 지향들이 모두 언어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은유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존재는 언어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 세계는 은유의 권력 그 자체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언어 그 자체이다. 그걸 은유라고 부른다. 세계의 은유라고 부르자. 이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은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세계의 은유 말고 다른 것을 찾아내어서 내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은유를 시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언어적인 실천을 통해서. 왜 그게 그토록 어려운가?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고, 대답은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광고를 해드렸었죠. 무엇이 우리를 이 세계에 이토록 강력하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그 기준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가? 무엇일까? 이 세계의 권력인가? 뭐 경찰 권력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인가? 무엇일까? 그 대답이 오늘 그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뜻밖의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밖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두는가 하면 신앙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 신앙, 믿음. 락강의 세미나 10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의 무의식은 신그 자체다. 락강이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덧붙였던 것인가 하면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는 부정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락강도 뭐 종교인은 아니었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어떤 종류의 값싼 환영처럼 간주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 당신 마음속에 또한 다른 종교가 있다라는 것을 당신은 왜 알지 못하는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신경증자라면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라면 일반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무의식은
강력하게 무언가를 믿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무언가를 신앙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의 좌표를 갖고 앉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이건, 아무리 냉소적인 누구이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무언가를 강력하게 믿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신앙은 뭐 기독교, 이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문명을 구축하고 이 문명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이미 형성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인가 하면 대타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용어이지만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계의 은유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단지 무언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다라는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맹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종교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이고 광적인 종교를 믿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는 대타자를 혹은 세계의 은유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이 그걸 믿는 상태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계가 우리를 은유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왜인가 하면 우리의 무의식이 이 세계의 은유를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누군가가 뭐 글을 쓴다면, 말을 한다면 그는 아는 대로 말할 것이다. 그는 아는 만큼 말한다. 그는 아는 만큼 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자. 공부를 많이 하면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다. 뭐 여행 가기 전에도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하자. 아는 만큼 보이니까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그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보고 쓰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쓴다라는 거죠. 믿는 대로 보고 믿는 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앎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강렬한 믿음이 전제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읽거나 쓰거나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거대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는 거대한 모스크인 것이죠. 세계는 거대한 사찰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강렬하게,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것을 강렬하게 믿는 방식으로, 거의 맹신에 가깝게 그것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기가 그토록 힘들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것을 발명해내기 전까지는, 무언가 다른 이단적인 신앙을, 신념을, 확신을 발명해내기 전까지는, 무언가 다른 방식의 문법을 우리가 창안해내기 전까지는 이전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문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전의 문법이 믿고 있던 신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글쓰기의 본질이란, 제가 지금 나는 그렇게 쓰고 싶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계의 은유라는 신앙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글쓰기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글쓰기는 결국 내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타진해 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쓰는 것이라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을 믿기 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쓸수 없다라고 이야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오늘 논의된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읽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읽기 역시. 다른 방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읽기 위해서는 이전의 방식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방식. 이전의 방식은 이 세계가 무언가를 읽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쓰기 혹은 쓰여진 것 혹은 쓰는 과정. 자, 그런데 락강이, 자크 락강이 출간했던 책의 이름이 바로 에크리죠. 에크리. 글쓰기. 에크리. 에크리가 그러면 동사죠. 글 쓴다라는 행위를 말하고 에크리는 쓰여진 것들 혹은 쓴다라는 행위 그 자체의 명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락강이 그 에크리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크리는 읽혀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그래서 아주 어려운 텍스트로 악명이 높은데, 사실 에크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미나도 마찬가지죠. 락강이 강연했던 그 세미나의 모든 내용들은 설명이나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발화된 것이기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발화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로부터 달아나는 방식으로, 그것을 쓴 사람이, 그것을 말한 사람이, 그것을 듣는 자에게,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글쓰기와 발화였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의 은유 안에 존재한다면, 세계의 은유는 우리를 세계의 논리 안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신앙을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수한 텍스트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혹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와 같은 기존의 신앙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면,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 자신을 개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락강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경향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임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본인의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대타자에 대한 신앙을 교란시키고, 대타자에 대한 신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절차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세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은유의 책이라면, 그렇죠?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세계가 은유의 책이라면, 은유.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언어의 권력들이 그렇게 사물들을 분류해 놓고 너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지정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좌표화 시키는 것이잖아요. 자, 그와 같은 좌표의 상징화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당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중력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 우리를 규정하는 세계의 은유에 대한 강한 맹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은유는 언어의 책이라고 할수 있고, 언어는 곧 흔히 말하듯이 권력이라고 할수 있다면, 권력은 그 자체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권력은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독재자가 뭐 정권을 찬탈해서 쿠데타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정한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권력자의 권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경우에 그건 권력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권력이 진정한 권력으로서 행사되기 위해서는, 즉 주인의 권력으로서 행사되기 위해서는 노예들이 혹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들이 그 권력에 대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다양한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신화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권력과 신앙의 관계라는 것인데, 그 최초의 지점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왜 인간은 그렇게, 어째서 인간이란 그렇게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어째서 인간이란 그렇게 신앙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사유의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크라강의 아주 유명한 개념인 부성적 은유라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혹은 부성적 은유라는 개념을 다시 소환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성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부성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부성적 은유라고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계의 은유는 곧
부성적 은유인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성적인 은유가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대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성적 은유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을 우리 자신의 주의상스를 우리 자신의 신체를 거세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단지 폭력으로만 수용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맹신으로서 자발적인 확신으로서 자발적인 신앙의 주체로서 그와 같은 거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은유, 부성적 은유가 설치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는 결국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고 그 쾌락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세계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성적 권력의 질서라는 것이죠. 결국 문명은 인간 문명은 남자들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남성적 권력 그리고 남성적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었던 것인데 그 넘어서는 과정을 즉 어머니를 포기하고 혹은 신체를 포기하고 욕망의 추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부성적 은유의 과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 그런데 부성적 은유라고 부르는 또한 가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의 대상이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체죠. 우리의 신체가 상징계의 기표, 그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기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지되는 과정, S1에 의해서 표지되는 과정 이 자체를 결국은 최초의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최초의 상징이 언어의 현상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사건은 권력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이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어떤 종류의 권력이 이 아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 보여줌을 누가 수행하는가 하면 바로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가족들이 제 아무리 그 안에서는 어머니만 존재하고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이 가족들의 말 속에는 어떤 부성적 권위에 대한 존경과 따름의 신앙의 확신의 믿음의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풍겨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야 하고 아버지도 그래야 하고 누나도 그래야 하고 삼촌도 그래야 하고 이모도 그래야 하는 어떤 종류의 남성적 질서에 대한 존중의 막강한 뉘앙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뉘앙스 속에서 아이는 아, 남성적인 무언가가 우리 가족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 권력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은 단순한 폭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권력만 행사된다면 그냥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권력이 아니라 모두가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 한다라는 자발적인 신앙의 참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상징계 안으로 들어서는, 즉,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는 문턱에서는 아이의 개종이 있다라는 거죠. 개종. 아이가 신을 믿지 않는 존재에서, 그렇죠. 신을 믿지 않는, 상징계의 신을 믿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을 믿지 않는 존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존재로 개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는 그 뒤로는 상징계의 아버지가 규정하는 세계의 은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를 좌표화시키고 자신의 주변의 가족들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상징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환유적인 욕망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세계의 은유에 중에게서 작동하는 그 신앙은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이 아주 뛰어난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만큼이나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이론은 없었다라고 말할 수조차 있는데,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존재를 좌표화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단지 상징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름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존재가 결국은 그 신앙의 형태로서 자신의 삶을 혹은 세계를 글쓰기 해 나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문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삶과 우리 자신의 모든 종의 세계관을 써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존재가, 그렇게 해서 상징계 안으로 들어온 그 존재가 쓰는 모든 종류의 글은, 그게 실제로 글쓰기이건 아니면 사변 속에서 작동하는 글쓰기이건,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서사적인 글쓰기이건, 아니면 상상 속에서 꿈을 꾸면서 자기가 백일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그와 같은 글쓰기이건, 이 모든 글쓰기는 결국 아버지의 문법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문법. 부성정 은유의 문법을 따른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계의 은유라는 개념이에요. 세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은유한다라는 거죠. 이 동일한 방식을 부성적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정신분석을 조금 아시는 분은 그래도 무리 없이 이해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언어적인가? 이 정도로 언어적인가? 그리고 부성적인 은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다면, 락강이 하는 대로 역방향에서 이것을 설명해 들어간다면, 이해해 본다면, 살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성적 은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역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성적 은유의 세계 혹은 세계의 은유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신앙의 세계는 오늘 수업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정신분석에서는 이 소위 정상, 제가 소위라는 단어를 항상 쓴다는 걸 말씀을 꼭 강조를 해야 할 텐데, 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자체로 모순된 개념이니까, 숫자가 많다고 결코 정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숫자가 많은 걸 정상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98%에 달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동일한 욕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상이라고 불리우는데, 그걸 신경증의 구조라고 불러요. 정신분석에서는 신경증의 구조의 특징은 억압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모두가 강한 억압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억압되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억압되었다라는 것이죠. 억압되었기 때문에 무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억압되어서 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그 억압된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신경증의 세계의 기본적인 구조이고, 이 억압의 부성적 은유라는 기능은 결국 언어적인 기능인데, 그리고 신앙의 기능인데, 자, 이 세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세계의 은유라는 게 무엇인지, 부성적 은유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역이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반대편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 반대편이 어디, 무슨 세계인가 하면 바로 정신증의 세계이죠. 오늘날의 정신의학의 한국 정신의학은 그 세계를 조현병의 세계라고 부르죠. 그럼 조현병자들이, 정신증자들이 어떤 욕망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반대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조현병의 세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조현병의 세계의 특징을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확신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신의 부재.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우리가 신경증자라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뭐 사변적인 철학의 영역까지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진 않아요. 아, 나는 누구의 아들이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확인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DNA 검사, 친자 확인 안 하셨잖아요. 자, 그래도 그냥 믿어요. 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더라. 나는 누구의 조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더라. 나는 한국인이더라. 하면
한국인이더라. 입양될 수도 있었잖아, 외국에서. 그런데 그냥 믿어요. 나는 그냥 한국인이더라. 나는 뭐몇 살이더라. 나는 어떤 존재이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더라. 다 믿어요. 기본적인 건 일단 다 믿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의심이 돼요.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가? 악마는 아니야? 이 사람 나를 지배하러 온 다른 사람은 아닌가? 어떤 권력자? 뭐 FBI, CIA, 국정원 사람은 아니야? 북한 간첩은 아닌가? 우리는 조현병의 세계에서 얼마나 확신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태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쉽사리 관찰할 수가 있죠. 자,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신경증의 세계,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신경증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아주 간단한 신앙조차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위 정상이라고 부르는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로잡히고 쉽사리 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는 하나의 정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정동이죠. 초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 죄책감이라는 정동 역시 아주 고른 방식으로 신경증의 세계의 주체들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거 다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타자에 대한 신앙, 대타자에 대한 부성적 존재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살해한다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혹은 뭐 아주 작은 잘못을 한다든지, 혹은 큰 잘못을 한다든지,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현병의 세계에서 또한 죄책감이 부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타자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강렬하게 맹신하는 신앙의 그런 정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초자아의 공격 역시 죄책감의 형태로 체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 장애에 있는 그런 주체들을 골라내어서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온갖 종류의 이름들은 잔뜩 발명해 놓고 어떤 기원은 그들로서는 알수 없지만 죄책감이 없더라.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부를 수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반사회적인 인물들을 그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은 거기까지 접근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대한 연구가 핍진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존재에 분명히 신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주체들이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데 조현병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조현병의 경계선부터는 신앙이 핍진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죄책감의 무게도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현병의 세계에서 바라보아진 인간 주체의 모습은 결국 그 너머에 있는 신경증의 세계, 소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세계의 은유가 어떻게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권력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덧붙여드리자면, 한때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경증자로서 이 세계의 은유 속에 신앙을 통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세계의 은유라는 강력한 막강한 권력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현병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자.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을 우리가 새로운 문법을 창안해내고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현실주의의 지류들이었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일종의 트랜스 낭만주의적인 태도들로서의 예술가들의 행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비트 제네레이션이라고 할수 있죠. 1950년대, 60년대에 약물을 통해서 트랜스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게 뭐 어떤 약물이 되었건 아주 헤비한 약물을 복용을 통해서 뭐랄까 신경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망아적 상태에 놓고 글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계의 은유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문법을 행사하고 구사해 볼수 있는 가능성을 탐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심리학자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심리학과에서도 그와 같은 자아를 벗어나는 어떤 초자아적인 세계로, 여기서 초월자아죠. 초월자아적인 세계로 나가는 심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약물 실험을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자, 그런데, 자,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 그거는 이 세계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망각일 뿐이지. 망각은 벗어남이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의 은유가 막강하고 이 세계의 은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의 은유, 다른 방식의 은유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새로운 문법을 창안해내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그 어려움에는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작동하고 있는 담벼락이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 신앙이 우리를 이 세계에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수 없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효과와 같은 망하적인 태도로는 이 세계를 결코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 세계를 망각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모든 가능성까지 다 차단해버리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고방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놈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약물 신비주의자들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로는 결코 이 세계의 한계 너머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 자신의 사변을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빌어오는 또 다른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여성적 주의상세의 개념이에요. 여성적 주인상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세계의 은유가 부성적 은유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의 주인상스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쾌락의 유형이 결국은 부성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건데 지금 락강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락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락강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락강이 70세 이후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도달한 어떤 정신분석의 과정과 사유의 어떤 발전 속에서 도달한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이전에 전혀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냐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락강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가 글쓰기와 관련해서 무엇을 아이디어로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여성의 주의상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성적인 세계, 신경증의 세계, 세계의 은유라고 하는 유한성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주체의 글쓰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가능성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규정된 여성성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여성적 그러면 뭐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왜 흔히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뭐 여성다워야지,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자답게 옷을 입고 여자답게 말해야지라는 그런 표현은 그야말로 부성적인 권력이 규정한 것으로서의 여성성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남성적인 것이죠. 남자들이 원하는 형태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성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주인상스라는 개념, 지금 새로운 글쓰기의 묘사와 설명을 위해서 지금 방금 제가 도입하고 있는 이 자크 락강의 여성의 주인상스라는 개념은 남성적인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여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전혀 그것을 여성적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성이란 전적으로 남성적 권력이나 부성적 권력이 우리에게 학습시킨 여성성이기 때문에 지금 자크 락강이 말하는 이 여성적 주의상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종의 체험을 통해서 락강도 신비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어떤 종의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여성적 주의상스와 마주하고 조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적인 이미지로는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설명을 진행해 나가면 이렇습니다. 자,
락강은 여성적 주의상스라는 것이 여성적 주의상스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경계 너머의 주의상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계 너머의 정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우리는 왜 새로운 은유를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나만의 언어를 우리 작가로서 나 자신은 왜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토록 힘든가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 세계의 은유가 막강해서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달리 말하면 이 세계의 은유가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문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계의 은유가 부성적 은유인 것이기 때문이고 이 부성적 은유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미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인 아버지의 권력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세계의 은유 바깥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 체험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락강이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성처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성처럼, 여자처럼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처럼이란 말은 남자가 남성적 권력이 규정해 놓은 그런 여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쓴다고 여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남성적, 부성적 은유의 세계가 규정하고 한정시켜 놓은 것 바깥에서 쓰는 행동. 자, 그걸 여성적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락강은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찾아요. 놀랍게도.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발화했는지에 주목을 하면서 그 체험을 여성적 주의상스와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갑작스런 지금 비약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침묵의 요구로부터 은유의 세계에 도달하고 은유의 세계가 어떻게 신앙으로 지탱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를 이어오고 있었다면 이제 갑작스레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글쓰기에 관련된 마지막 강의니까. 네, 다음 주는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글쓰기에 대한 마지막 암시를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모든 걸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4회의 짧은 강의의 세 번째이고 글쓰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마무리를 해드려야 하는 것인데 신비주의적인 글쓰기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근데 그 신비주의란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신비주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 먹고 막 해벌레한 상태에서 글 쓰는 거, 그걸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뭐 이상한 옷 입고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뭐 이상한 춤추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달하는 자, 그런 장소를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심지어는 나 자신을 잊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여러 가지 재래의식들을 만들어 놓고 망하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일종의 트랜스라고 하죠. 그냥 그게 약물이 사용되었건 사용되지 않았건 예를 들면 발리의 힌두교도들이 재래의식 속에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트랜스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일종의 신비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 힌두교의 신비주의라고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비주의가 있다는 거, 진짜 신비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락강이 세미나 20에서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 락강이 항상 그렇듯이 던지듯이, 자, 알아서 한번 연구해봐라는 그런 태도 속에서 던지듯이 이야기를 하죠. 몇몇 기독교의 성인들을 지시하면서 대테레사와 같은 성인들을 지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비주의적인 체험 속에서 뭐라고 했는지에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그 세미나 20에 대한 다양한 자세한 분석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락강 강의할 때, 세미나 강의 수업할 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그와 같은 신비주의가 글쓰기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면서 글쓰기, 쓰기 자체에 대한 강의를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읽기에 대한 수업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자, 이렇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글쓰기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것의 실제적인 문법이나 실제적인 내용이나 스토리나 서사 혹은 의미가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글을 써야 하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어떻게 써야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글을 쓴다. 라는 방식의 목표를 설정해 드렸지만 자, 그게 기이하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신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도 저는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글을 쓴다라는 것은 좋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문제인가?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인가? 내가 쓴이 글을 믿는 태도. 이게 가능한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적인 글쓰기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쓴 글을 믿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이 세계의 은유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의 은유를 자, 보세요. 두 가지 경향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세계가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문법. 이 세계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은유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은유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글을 썼을 때 우리는 이 세계를 이미 믿고 있었으니까 내 글도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래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면 어느 정도는 고리타분한 글쓰기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믿었으니 그이 세계가 쓰는 문법을 내 글에서도 사용했으니 어느 정도 나도 내 글을 믿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세계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원조인 것이잖아요. 그걸 카피한 걸 나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 글은 아류인 거예요. 이 세계의 문법에 대한 아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글은 이 세계보다는 덜 믿음직한 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뭐 어떤 노부부의 삶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뭐 소설로 쓸만했다. 어떤 텍스트로 만들만했다. 참 흥미로운 주제였다. 참 아름다운 주제였다. 감동스러운 주제였다라고 인지한다면 그걸 이제 글로 쓰게 될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그 노부부의 삶을 글로써 표현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속에는 이 작가에게는 어떤 신앙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 노부부의 삶에 진리가 있어요. 그 노부부의 삶 자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 글은 그것에 대한 한 번의 카피 수준이라는 거죠. 한 단계 떨어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물론 굉장히 나이브한 표현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작가가 있다면 이 작가는 노부부의 삶의 서사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묘사한 자신의 글은 조금 덜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의 문법을 한번 그대로 카피한 글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세계 자체를 더 믿으니까. 물론 여기서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노부부의 삶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고 우리가 노부부를 그렇게 관찰하도록 만들고 해석하도록 만든 것은 세계의 은유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태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치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에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 노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노부부의 사랑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유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이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은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냥 이 세계의 어떤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그것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종류의 글을 쓴다면 이 작가는 아주 나이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삶보다는 덜 나의 글을 믿는다. 나는 그들의 삶을 더 믿고
그 노부부의 인생은 아주 아름다웠다고 믿지만 그걸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덜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실험적인 작가가 있을 수 있어요. 실험적인 작가가. 나는 이 세상을 믿지 않아. 이 세상의 은유가 모순이라고 생각해. 물론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때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다고. 이 세상의 은유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무의식을 통해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써야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은유하는 방식 말고 다른 것을, 다른 문법을, 다른 글쓰기를 해야겠지. 자, 그렇게 말하면서 한 작가가 달리 쓰려고 실험적인 글을 썼다고 쳐봅시다. 다른 문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다른 방식의 글쓰기와 다른 관점의 태도로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그 결과물로서의 글에 대해서 작가는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하기가.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세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의 이 이질적인 표현에 대해서 100% 확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까스로 확신하게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이 글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세상에 흡수되어서 세상의 평단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노벨 문학상 정도 받게 되는 수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제 나는 내 글을 믿을 수 있게 됐다.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왜 늦었는가 하면 그걸 믿게 한 것은 글이 아니고 세상인 것이니까. 세상이 그 새로운 실험적인 글을 흡수해버렸어요. 흡수해버려서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는 자원으로 이미 활용해버린 것이죠. 활용한 다음에 내가 그 글을 믿게 된다면, 나의 실험적이었던 그 작품을 이제 믿게 된다면 나는 나의 작품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실험적인 작품은 어떤 소수자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이 글을 읽어주지 않고 뭐, 아, 이거 실험적인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당신을 위대한 작가로 생각해 주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그렇게 죽어간다면 이 주체는, 이 글을 쓴 주체는 끝까지 자신의 글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가끔은 확신하지만 다시 이 세계가 나를 잡아끌어서 세계의 신앙 속으로 데려가면 나는 이 글을 그냥 치기 어린 어떤 종류의 실험 정도로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두 경우 모두, 즉이 세계의 문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고리타분한 글쓰기이던 아니면 이 세계에 저항하는 실험적인 작품이건 이두 경우 모두 내가 이 작품을 깊이 확신하기는 아주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비주의적인 글쓰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믿을 수 있는 글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 글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쓴 글을, 내가 쓰고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미 신비주의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미 어떤 종류의 여성적 주의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가는 이미 어떤 종류의 부성적 은유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세계의 은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은유를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할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일단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첫 번째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침묵이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침묵을 주는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자, 누군가요? 첫 번째 문장이란 것이죠. 그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와서 이 세계를 침묵하도록 만든다면, 자, 이 세계가 침묵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계가 부정당했다라는 거예요. 부정. 네가시온. 니게이션. 니가지온. 부정당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진리의 절차로 간주하는 신학이 있죠. 그 신학을 뭐라고 부르나요? 부정신학이라고 부르죠. 부정신학. 자, 부정신학을 신비주의와 연결시키죠. 신비주의자들이 부정신학의 그와 같은 절차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부정신학이란 요체가 무엇인가요? 부정신학이란 성서의 글을 내용과 의미를 통해서 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읽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성서건 뭐건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는 아버지의 논리를 통해서 읽어요. 부성적 은유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의 책을 혹은 성서를 해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정신학은 그와 같은 부성적 은유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신학이라는 것은 신의 존재를 언어로 사로잡을 수 없는,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신학에서는 결국 이 세계의 침묵을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도원의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봉쇄수도원에서 무건수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거부하니까. 언어를 거부한다는 건 단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의미를 거부한 상태에서의 체험을 중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정신학의 태도가 지금 여러분들께 저는 이 부정신학의 태도가 바로 제가 수업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문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침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정신학의 태도와 한글 쓰는 자가 어떤 문자에 의해서 체험하게 되는 침묵을 같은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첫 번째 문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증상적인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계를 침묵하도록 만드는 문자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의 아버지의 부성적인 은유에 대립되는 것이겠죠. 자, 이 세계의 아버지의 부성적 은유에 대립되는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증상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부성적 은유의 세계가 우리에게 쾌락원칙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그 반대의 위치에서 무언가가 출현한다면 그것이 문자이건 무엇이 되었건 증상적인 것이겠죠. 병리적인 것이겠죠. 병적인 것이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작가에게 침묵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문자나 문장은 증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문자가, 그 문장이, 그 침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의 증상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술가 한 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침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증상적 침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혹은 부정신학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침묵이, 혹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침묵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뭐 여러분 물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깊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시간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의 변화를 느끼는 방식인 거죠. 근데 기이하게도 사물의 변화를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로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1시간, 2시간, 3시간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간성 자체가 결국 정동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부성적 은유에 사로잡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계의 은유가 은유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시간을 느낀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을 아버지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자, 이 아버지의 시간을, 즉 세계의 은유가 시간을 은유하는 방식을, 즉 부성적 은유의 방식을 뒤집는 예술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 비올라의 리플렉팅 풀이에요. 빌 비올라라고 미국의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는데 이름의 스펠링이 BILL 그리고 VIOLA 빌 비올라인데 이 사람의 작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리플렉팅 풀이라는 반향하는 반영된 풀, 그물 수영장 풀을 말하죠. 수조를 말하죠. 라는 제목의 예술 작품이 있는데 거의 초기 작품이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했던 거의 초기 작품이니까 70년대 작품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 빌비올라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빌비올라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예술 작품 안에 서면 그 관객이, 그것을 보러 찾아온 관객이 다른 시간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작품이 전시된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미술관 바깥의 세계와는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주는 작품들을, 시각예술, 비디오 아트 작품들을 만들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빌 비올라의 작품들이 그런 의미에서 부성적 시간을 멈추고 여성적 시간으로 우리를 이행하도록 만들어주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신비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신비주의적인 작품들을 왜 만드는가? 이 신비주의적인 작품들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빌 비올라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뭐 아주 뭔가 좀 조금 순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낭만주의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술가란 어떤 사람인가를 빌 비올라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가란 어떤 마을이 있고 마을 안에서는 그런 표현은 빌빌라가 쓰진 않지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부성적인 은유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 세계의 은유가 단일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시간성도 지배하겠죠. 그 마을 바깥에는 일종의 숲속에 혹은 야생 속에서 무언가 정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정령들이 찾아왔을 때이 정령의 힘에 의해서 마을의 유한성이 마을의 기존에 존재하는 문법이 변화할 수도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쉽사리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 경계선에 예술가들이 일종의 영매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술가는 일종의 영매라는 것이죠. 즉, 귀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존재라는 것이죠. 예술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빌비올라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번역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술가란 바로 부성적 은유의 세계로부터 여성적 은유의 세계로, 여성적 정동의 세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술가라면, 우리가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예술가는 작가이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바로 작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매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매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매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매들은. 그런데 영매들은 그 무당이나 뭐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은유해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 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들은 독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신을 모시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 영매를 뭐 거대한 교회의 제사장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그 부성적 은유의 세계의 존재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닌 것이죠. 이 영매는 특별하고 개별적인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신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빌비올라가 말하는, 즉, 이 우리가 모두 속해 있는 마을 속에서 부성적인 언어의 문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저 외재의 세계, 외부의 세계의 언어를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세계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매개자가 예술가라면 작가가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작가가 그와 같으려면 바로 이 영매의 존재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언급을, 어차피 우리 강의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빌비올라를 주제로 해서 제가 썼던 논문이 석사 논문이에요. 15년 전에 쓴 논문이죠. 15년 전에 대학교 때 썼던 논문이 바로 빌비올라를 주제로 해서 썼던 논문인데, 그 제목이 라펑스 엑스트라 랑귀스틱이었는데 번역을 하면 외지 언어적 사유였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외지 언어적 사유. 우리가 사유하는 존재라면 내재적인 사유는 부성적 사유인 것이죠. 부성적 사유는 세계의 은유를 그대로 반복하는 사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정지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빌비올라라는 이 작가를 제가 연구하면서 30대에 말하고자 했던 바는 다른 방식의 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타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방식의 사유를 외재 언어적 사유라고 불렀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외재 언어적 사유라는 건 언어 바깥의 사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내재적인 것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빌비올라의 예술 작품이 아버지의 시간에 대한 일탈과 빠져나감이었다면, 자, 그때는 제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외재 언어적 사유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탐사였지만 신앙에 대한 문제를 끌어들이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50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15년 전에는 외재 언어적 사유가 가능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문을 썼다면, 거기서 발견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움을 썼다면 그 새로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경우처럼 어떤 경우이건 새롭지 못하거나 새롭거나 그것은 나의 존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를 외재의 세계로 이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지 언어적 사유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사도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의 사도들은 새로운 언어와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사건처럼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의 말을 믿었어요. 이해한 것이 아니고 믿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은 뭐 이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예전부터 했었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말을 너희는, 사도들 너희는 살아생전에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명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의 말은
믿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하지 말라. 믿으라. 물론 그 이후에 재미있게도 기독교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도마 복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서 도마가 바울과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달라요. 하지만 바울은 혹은 예수는 해석하지 말라.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뜻밖의 무신론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진리 체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문제가 아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믿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연결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코 무의미한 연결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작가에게 문제는 저에게 문제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해드렸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을 쓰는 것,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전의 문학 세계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창안해내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쓰기는 발명품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글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작가를 은유하는 것은 그 책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세계가 그 작가를 은유해 왔죠. 우리의 모두의 존재를 이 세계가 은유해 왔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쓴그 문장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되었건 우리가 쓴그 문장을, 그 글을, 그 문단을, 그 책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의 존재는 세계에 의해서 은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의해서 은유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에겐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작가의 삶이 변하는 것은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보세요. 뛰어난 글을 썼다. 아주 위대한 글을 썼다.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전혀 이 세계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법의 작품을 썼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 쓰레기들도 많아요. 자기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서 마약하고 떠돌면서 자신의 그 재능을 소모시키고 소멸시키는 존재들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한 줌의 재능을 믿고 말재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글을 계속 써대다가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좋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는 그 글의 내용과 의미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문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인가 하면 바로 그 글에 대한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이 베케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제임스 조이스예요. 베케트는 많은 철학자들이 좋아했던 작가죠. 들레즈도 베케트에 대한 글을 썼고, 조이스는 락강이 사랑했던 작가죠. 이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일단 사무엘 베케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일랜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와 유사점이 있지만 베케트는 프랑스어로 소설을 썼던 사람이죠. 프랑스어로 산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산문을 썼고 희곡을 썼죠. 자, 영국 일단은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성공을 하려면 영어로 쓰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임스 조이스처럼 영어를 물론 아일랜드어도 있지만 어쨌든 아일랜드를 포함한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소위 부르는 그 영역에서
작가로서 성공을 하려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아일랜드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자신에게는 완전히 외국어인 불어를 사용했어요.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작품을 썼죠. 왜 그랬을까요? 자, 베케트는 자신이 익숙한 문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익숙한 문법, 자신이 말을 하면서 아무리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그 습관을 버릴 수 없는 영어의 문법. 자, 영어의 문법은 아버지의 언어인 것이죠. 베케트에게는 아버지의 언어, 부성적 은유에 가장 근접한 언어인 것이죠. 그로부터 벗어나서 글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계의 은유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어쨌든 실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베케트는 형식적으로는 부성적 은유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외국어를 단지 썼다고 해서 부성적 은유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외국어를 씀으로써 자신이 부성적 은유에 얼마만큼 사로잡혀 있는지를 인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케트의 작품들을 보면 그렇게 외국어로 글을 쓰는 행동 외에 다른 게 하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핍진성이에요. 핍진성. 자신이 믿고 있는 모든 표현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케트의 작품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의 희곡을 보면 극도로 언어가 핍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극도로 언어가 핍진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 희곡에서 사용된 그 모든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린아이 같은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표현들에 베케트가 자신의 존재를 접근시키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 베케트의 작품에서 그렇게 극도로 핍진한 거의 표현들이 등장하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들이 웅얼거리는 듯한 표현만 반복이 되는 그와 같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류의 물질성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베케트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니까 저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베케트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완전히 핍진화시켰던 언어들에 매달려서 자신의 작품을 구성해 내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베케트는 자신의 글을 믿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믿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목적이 지향점이 겨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임스 조이스가 있어요. 제임스 조이스는 락강이 세미나 23에서 쌍톰이라는 제목으로 증환이라고 번역을 뭐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다른 번역이 가능하다면 또 가능하겠지만 그와 같은 제목으로 진행했던 강의의 주제였어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이란 주제. 자,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는 사실은 락강이 30대에 이미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에 제임스 조이스가 직접 낭독하는 낭독회에도 참여를 했을 만큼 락강이 좋아하는 작가였어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던 작가였던 것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글을 쓰는가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 오던 어떤 탐사해 오던 작가였던 것인데 그 작가를 락강이 70세가 훨씬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세미나의 이론적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작가인 것인데 락강의 설명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빌어오자면 이래요. 제임스 조이스는 조현병자예요. 신경증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베케트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어요. 베케트는 신경증자죠. 심지어는 강박증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주체인데 그런 강박증자가 어떻게 아버지 말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내기를 걸고 글을 썼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제임스 조이스는 일단 아버지가 없어요. 아, 물론 실제 아버지는 있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같지 않은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고 제임스 조이스는 피네건의 경야와 같은 작품들을 관찰해 보면 특히 그 작품에서 그런데 어떻게 조현병자가
아버지라는 부성적인 은유라는 그 고정점을 갖지 않고도 자신의 작품을 구성해내고 자신의 삶을 구성해내어서 자신의 존재를 정신분열적인 파편적 세계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락강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진단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진단하지 않아요. 이게 좀 중요, 이것 또한 여담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진단한다라는 건그 사람을 자신의 지식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인데, 락강이 말하는 제임스 조이스는 작품가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이 빌어온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제임스 조이스를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걸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가, 어떤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새로운 실제를 사유할 수 있는가를 겨냥하기 위해서 제임스 조이스라는 그한 그와 같은 형상과 텍스트를 빌어오는 것이니까 진단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도 락강이 세미나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인데 자 덧붙여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임스 조이스는 결국 부성적 은유가 부성적 은유를 자발적으로 박탈한 건 아니죠.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부성적 은유의 세계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조현병의 세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시절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뭐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인 것인지 어떤 의미 때문이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임스 조이스는 신경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임스 조이스가 쓰는 글은 아주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고 단어들이 의미와 유리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에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기표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기표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이 발명된 언어들이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조이스는 그와 같은 문학의 작품의 형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조현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락강이 바라보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의 세계인데, 자, 그 세계를 우리가 빌어 오면서 새로운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부성적 은유로부터 벗어나는 글쓰기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두 번째 해답으로서 베케티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제가 더 연구해 나갈 방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고 두 번째로 또한 간단한 언급을 제임스 조이스를 통해서 드리자면 특히 제임스 조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이 뭔가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 작품 자체가 기이해 보이고 기이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워 보일 뿐이지 락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이 어떤 엄청난 천재성으로 빛나는 작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사의 그 어떤 흐름 속에서 단지 조현병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현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현병자들 중에서도 특히 제임스 조이스와 같은 유형은 자신만의 어떤 특수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임스 조이스가 부성적 은유는 믿지 않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신경증자가 아니니까. 신경증자처럼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을 믿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 세계의 구조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제임스 조이스를 정신분열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조현병의 특수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바이기도 하지만 이 설명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을 쓰고자 할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 우리를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든다면 이 문장은 사건적인 문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침묵을 가져오는 그 문자는 사건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적인 문자가 베케트에게도 찾아왔는지, 제임스 조이스에게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침묵을 가져오는 사건적인 문자를 정신분석의 용어로 치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분석에서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불러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전의 세계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묵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말해요. 실어증이 되었건, 강박증이 되었건, 어떤 종류의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되었건, 전환 증세가 되었건, 어떤 종류의 증상이건,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못해요. 즉, 이전의 세계가 정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증상에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그 증상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그 증상을 믿도록 했던가, 그 증상이 우리의 무의식에게 자신에 대한 신앙을 강제했던가.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잠시 버리고 증상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일이 어떤 문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상도 일생에 한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우리를 방문하고 여러 차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신을 글 쓰는 자로 규정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문자의 방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면 어떤 문자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어떤 문자가 어떤 생각이 어떤 문장이 그것이 다른 책에서 왔던 것이건 혹은 스스로 사유하던 와중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하나의 기표이건 어떤 문자가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가 증상적인 사건의 기능을 분명히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제가 예수의 사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나가지 않는다 해도 어떤 문자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저를 예로 든다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령이라는 문자 혹은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그 문자. 물론 그건 락강의 세미나의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세월호라는 하나의 거대한, 아주 거대한 슬픔의 사건을 관통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이 문자가 이전의 세계로부터 저를 벗어나게 하고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 분명한 기능을 체험했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문자가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 문자를 거부하지 않고 쉽사리 밀어내지 않고 환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자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자에 대한 신앙을 알랑바디우든 존재와 사건에서 그와 같은 신앙을 주체의 충실성이라고 불렀어요. 사건에 대한 충실성인 것이죠. 그 충실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글이 엄청나게 뛰어난 글이건 혹은 아주 평범한 글이건 하나의 일기장에 불과하건 어떤 종류의 사랑의 편지에 불과하건 우리가 그 편지에 그 일기장에 그 책에 쓰여진 문장을 믿을 수 있다면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려고 시도하고 충실성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책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책이 한 권, 두 권, 그와 같은 편지가 한 장, 두장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세계의 은유로부터 거리를 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글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단 3주 만에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달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부족하나마 대체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은 여러분 존재를 변화시키는 작업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 쓰다가 굶어 죽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존재를 변화시키는 수준으로까지 글쓰기가 우리를 데려다 줄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만 우리는 그와 같은 진안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물론 무신론자이지만. 종교적인 표현을 썼던 이유는 나 자신의 주체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오만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신념 속에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나에게 찾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락강은 증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문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문자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환대한다면 그때 글쓰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글쓰기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쉽사리 알아보고 쉽사리 환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썼던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 제시되었던 내용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즉 고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문자가 찾아온다 해도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문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외부의 고정관념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고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자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그 강력함을 알아보고 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쓰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작업이건 그게 뭐가 되었건 진리를 추구하는 작업이라면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글쓰기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